반갑습니다. 허비경제 TV입니다. 네, CS 윈드입니다. 오늘 주가는 뭐 보합이긴 합니다만, 오늘도 뭐 긍정적으로 볼 만한 그런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. 보험 투신은 뭐큰 포지션 변화가 없지만 연기금 매도량이 다시 한번 늘어났고요. 외국인들도 같이 이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사실 그냥 보합으로 끝난 것도 굉장히 좀 다행이다. 네, 아래쪽에 6만 원이라는 가격이 있긴 합니다. 냉정하게 뭐 6만 원을 지켜주면은 좀 편하긴 해요.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이 트럼프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습니다. 이전에는 뭐 트럼프 이야기가 나와도 총 맞았을 때를 제외하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움직임을 가져가진 않았거든요. 트럼프 쪽으로. 하지만 이번 주, 특히나 이제 월요일부터는 그 트럼프 쪽으로 움직이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자금이 지난주보다 굉장히 좀 강한 수준으로 늘어나긴 했습니다. 그거는 받아들여야 돼요. 왜냐면은 외국인이랑 기관들도 예측, 그러니까 이거를 뭐 누가 된다라는 정보를 듣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? 걔네들도 그냥 지금 상황 보고, 야, 트럼프가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? 이러면은 트럼프 쪽. 왜냐? 걔네들은 그냥 돈을 따라다니는 주체들이기 때문에 돈이 될것 같은 쪽에다가 자금을 옮기고 안될것 같은 데서는 돈을 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지금이야 뭐 트럼프가 되면은 뭐 2차전지는 뭐안 좋고 하지만 나중에 트럼프가 진짜 되잖아요. 다 빠집니다. 다 빠지고 시장이 그 데미지를 엄청 입겠죠. 예, 지금은 그냥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작용이 되는 섹터가 있는 거고 또 기대감이 들어오지 않는 섹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명확하게 차이가 나 보이지만 나중에는 진짜 다 빠진다는 거. 오히려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제로 소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전에 그 대통령 선거 할 때도 재작년인가요? 원전주들 엄청 올랐잖아요. 그런 다음에 대통령 되고 난 다음부터 그 빠지는 폭은 감당이 안 된단 말이죠. 오히려 수혜주들이 그 수혜를 받는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더 피해가 큽니다. 이거는 좀 아이러니한데 주식시장이 그런 패턴들을 좀 자주 보여주죠. 오히려 뭐 대통령이 막상 됐는데 트럼프가 뭐 가정인 겁니다. 누가 될지는 모릅니다. 뭐 트럼프가 친환경 그냥 지금 이 정도는 유지하겠다. 그러면 오히려 악재 해소가 돼가지고 그 대선 전에 좀 밀렸던 종목들이 올라가기에는 더 편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당장이야 뭐 주가가 지지부진한 구간인 거는 맞는 거고 지금 당장 그 대선 구도에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은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져가기가 힘들어요. 호재가 나와도 최근에 LG 엔솔 말하는 거 포드 계약 나와도 주가 못 올라가잖아요. 그거는 그냥 진짜 그냥 트럼프를 엄청나게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외국인이나 기관들이.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호재가 나와도 눌려지는 거고. CS 윈드도 마찬가지죠. 이게 지금 타이밍이 좀 그렇긴 해요. 이게 또 실적 시즌에 실적이 좋고 안 좋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트럼프에 걸려 있다? 반영이 다안될 겁니다. 우리나라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하긴 하죠. 뭐 그만큼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좀 거대한 나라고 미국 대통령이 미치는 그런 정치적인 부분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이런 움직임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좀 아쉽긴 합니다. 사실 뭐 우리가 막 여기서 어떤 기술적인 대응을 해가지고 막또뭐 수익을 극대화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죠. 지금은 그냥 트럼프 눈치만 트럼프가 과연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눈치만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라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피곤한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. 이게 시장도 그 눈치를 많이 보다 보니까 방향이 연속적으로 잘안 나옵니다. 하나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게 되게 무의미한 움직임만 나와주고 있거든요. 네, 뭐 반도체 애들 뭐 TSMC 실적 뭐 좋게 나온다 해가지고 뭐 오장에 뭐 올라갔지만 걔들도 또좀 있으면은 또 트럼프 생각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경기 둔화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중국 경기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불리한 구도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CS님들 주주분들한테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매를 차라리 그냥 먼저 맞는 게 나을 수도 있다. 네,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오히려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
진짜 뭐 2차전지까지는 뭐잘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어느 정도 정책을 할지 모르니까. 대신에 또 변수가 이제 일론 머스크죠. 일론 머스크 껴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막 그렇게 규제를 안할 수도 있는 거고. 뭐 어찌됐든 그거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흐름을 보고 뭐 지지율 변화가 어떻게 나오는지, 과연 선거 구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부분 집중적으로 봐야겠지만, 시스 윈드도 지금은 좀 갇혀있는 구간으로 들어왔다. 6만 원을 일단은 좀 방어해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이 라운드 피겨가 주는 의미가 엄청 강하죠. 특히나 6만 원, 7만 원, CS 윈드는 5만 원, 6만 원, 7만 원에서 지금 몇 년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.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죠. 이게 위치만 보면은 낮은 구간은 맞아요. 그리고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어떤 매출이나 영업이익, 실적 이런 것들이 뭐 트럼프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영향을 받진 않거든요. 지금은 그 심리, 우려감들이 선반영되고 있는 거라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. 차라리 빨리빨리 선반영돼야 되는 거냐 반영받고 나중에 트럼프 됐다 했을 때 한번 빵 맞겠죠. 그 이후에는 오히려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. 주가 흐름도 그때가 더좀 편하게 나오지 않을까. 악재가 없잖아요.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는 그냥 호재 나오면 호재 반영되는 거고, 악재 나오면 악재 반영되는 거고, 실적 좋다 그러면 우상향 하겠죠.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긴 했습니다만, 뭐 굉장히 좀 아쉽고, 뭐 외국인 기관들이 뭐 지금 당장은 트럼프 쪽에 뭐 배팅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걸 뭐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? 그렇죠? 일단 6만 원을 이번 주에 좀 내일 좀 지켜주고 마감을 하는지 그것만 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 당장 뭐 연기금도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극적인 강한 반등 이런 게 나오기에는 약간은 좀 어려운 상황인 거는 맞다. 하지만 대선에 대한 변수는 언제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. 6만 원을 이탈하는 건 진짜 안 좋기 때문에 6만 원 이탈이 나오면은 그때는 대선에 대한 어떤 그 리스크 관리를 좀 우선적으로 일부라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. 어차피 트럼프가 되면은 시장은 또다 같이 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. 저희 텔레그램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얼른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올려드리는 이런 참고 자료들 활용하셔서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 아래쪽에 댓글에 고정 링크 남겨드립니다. 누르시고 입장하시면은 편하게 저희가 올려드리는 이런 부분들 다 참고하고 투자하시는데 도움 받아갈 수 있습니다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